안녕하세요. 3위해요. 파우 아카데미에서 이 비디오에서는 나는 당신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시됩니다. 윈도우즈 오류 메시지 붙음어 응 압축 CTRL 키를 플러스 알트 플러스 대리 다시 시작을 눌러 시스템 드라이브의 압축 기능을 사용 일부 파일을 압축할 수 있습니다. 윈도우 OS를 부팅하는 데 필요합니다. 이것은 단순히 윈도우가 부팅되지 만들 수 문제가 하드웨어와 관련이 없는 경우 당신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쉽게 오래 당신이로 윈도우 DVD 편리합니다. 첫 번째 CD 드라이브에서 로드, 바이오스 설정. 대부분의 PC는 BIOS 설정을 시작하려면 F2, F10, ESC 또는 DEL 키를 사용합니다. BIOS 설정 유틸리티, 즉 표시되어 부팅 순서, 부팅 옵션 또는 부팅의 탭을 찾습니다. 정확히 내가 무엇을 같이 하지 않는 화면의 지침에 따라 윈도우즈 복구 환경에서 시동 복구를 실행 삽입 윈도우 7 또는 윈도우 비스타 설치 디스크 그리고 컴퓨터를 시작 CD 또는 DVD에서 부팅하려면 아무 키나 누르십시오. 윈도우즈가 파일을 로드 푸른 모니터 표시 언어 선택 시간 통화 및 기타 한자 그런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. 컴퓨터 복구를 선택 시스템 복구 옵션 설치 디스크를 검색 점검 복구 도구를 사용하여 및 운영체제를 선택한 복구하여 윈도우 7 때대로 당신은 이상을 가지고 하나의 운영체제 컴퓨터에 지금 클릭 로드 드라이버 이 화면을 얻을 것이다. 확인을 클릭 이제 탐색기 창을 얻을 것이다. 컴퓨터를 클릭 마우스 오른쪽 단추로 C 드라이브가 될 것이다. 설치 드라이브를 클릭하면 대부분의 경우 등록 정보를 선택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선택 해제의 드라이브를 압축 그리고 확인을 한 다음 적용을 클릭합니다. 속성 변경 상자를 확인 팝업 확인 그것이 말하는 압축 밑을 확인 시 하위 폴더 및 파일이 선택되어 온전하는 변경 사항을 적용. 지금 확인을 클릭합니다. 그것은 압축될 때까지 몇 분 동안 기다립니다. 당신이 일을 끝낼 때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다시 부팅하고 적재되는지 확인하십시오. 그렇지 않으면 CD에서 부팅 어떤 키를 누르지 마십시오. 시작 창이 나타납니다. 이 정보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. 희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파워 아카데미 같은 해주세요. 구독이 비디오를 공유하고 우리의 웹사이트 fawzitacademy.com를 방문